연속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중에 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증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요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스토리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 실상 진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표지가 우리 속에 희미하게 있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살펴볼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중 하나는 영원한 내세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은택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순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배도의 경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아주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도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있는 그 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다가 뒤로 물러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떠나 이전의 유대교 상태로 돌아가려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여 그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와 상관이 없는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 계속 세상이 손짓하고 사탄이 그 속에서 유혹하고 우리의 정욕은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강한 소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를 힘입고도 계속 경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순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그 거룩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에게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것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목에 대하여 주석가들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 중에 이런 놀라운 신령한 은택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타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학생들 여기 봐요.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한 문장도 놓쳐서는 우리 교회 설교는 한 문장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논리를 잘 추적하여 따라가야 돼요. 한 문장만 놓쳐도 몇 문장을 놓치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여 배도하여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구원 받은 이후에 구원에서 떨어져 지옥에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신학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 개혁주의적인 시각의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배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면 틀림없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여 다시 지옥에 가는 일의 실제적 사례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거의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무엇 때문에 경고하는가? 실제로 그런 위험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도 배도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이 계속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이 배도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가 예수님 믿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딸마다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우리가 읽는 책들, 우리가 들려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리고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초회하려는 요소들이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도의 길에 서서 멸망의 길을 향하여 점점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배도의 악독을 경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여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락의 요건 중에 내세의 능력이 있음을 유념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구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크고 영원한 무게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지면이 영원한 내세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땅만 바라보게 하는 지면이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여러 본문들 가운데서도 내세의 영광, 영원한 내세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기에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정말 영원한 내세. 여러분, 영원한 내세를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세례문답, 학습문답 받으면서 지옥을 믿느냐,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꼭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도 꼭 믿어야 돼요. 오늘날 이 복음이 어떻게 된 복음인지,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다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실상을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개선하고 개량하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어서 뭔가 그 사람의 시각을 좀 달리하고 관점을 변화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요. 복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요. 영원히 죽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 세대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지키려면 성경대로 한 번 사람은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모든 인생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상에 눈을 뜬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밖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는 이 실상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관심도 없습니다. 영원한 내세를 내다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밖에는 없는 것이죠. 영원한 내세가 희미하고 가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사람이 내세의 자기의 상태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각하고 줄기차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 성경에서 배우는 이 말씀의 원리가,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아주 현저한 그 특성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따라하세요. 계속 줄기차게 힘있게 우리를 사로잡는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 전에는 그 마음이 쉬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불티가 차도를 촥 서로 부비면 불이 번쩍 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에 타락하였어요. 그 이후 영혼을 사모하며 내다보면서 자신을 그 영혼의 복락에 맞춰서 생각하는 지혜가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죄된 인생의 특성은 그 마음과 생각심 특징이 전부 이 세상.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 세상뿐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속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 그리고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것이 바로 미개 사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문명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최첨단의 문명을 걷고 있으면서도 누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 종교성은 우상숭배. 옛날 점집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조물하는 요즘은 컴퓨터로 조물하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는 마음과 생각 밖으로 추방하고 현세만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죽어도 오늘 먹고 마시면 행복하면 그만이다. 내일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행복하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인 것이에요. 이게 망한 사람을 망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면 남으냐 하시기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내일 행복을 위하여 오늘 불편하고 힘든 것을 참는 건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이다. 이것이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과 친밀함을 원하는 이 매체들, 여러 가지 것을 전달하는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 또 신문, 또 요즘은 인터넷, 이런 매체들, 이 매체들, 이 통신 매체들, 저 그 통신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 풍조가 우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어 있다, 이 말.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면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떠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죽으심 그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지식이 그게 신적인 지식이에요. 신적인 지식이에요. 그것이 일부 잠깐 동안만 그 사람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계절 동안 좀 사람이 소위 말할 때 센치해졌을 때 아, 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식 속에서 한 중요하고 압도적인 원리가 되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줄기차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샘과 같은 역할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그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 영원토록 소산하는 샘을 만들 것이다 그런 말. 계속 솔구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표지들이 그 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샘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를 앞으로도 계속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샘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사람 속에 샘, 용솟음 피는 원리, 살아있고 약동하는 원리가 되리라. 그 말씀인데 그 샘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셈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셈의 영향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 셈에서 나오는 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적셔져야 돼요. 그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있는 교제, 그것이 살아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뭐 이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설교가. 오늘날 설교자들도 그렇고 회중들도 그렇고 그런 유혹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만일 이 중에 있는 어떤 분이 나는 아직 그 셈이 내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셈을 그 심령 속에 받는 놀라운 복음의 진술을 바라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대로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셈이 한번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영생 얻은 사람은 계속 소산할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방편에 계속 나아가서 그 셈이 활성화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셈에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리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그 일을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천적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자신의 것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말씀대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생명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요즘 프로테스탄트와 캐도릭과 무슨 뭐를 연합운동을 한다면서 직제 뭐 연합운동하고 캐도릭과 노만 캐도릭과 프로테스탄트와 똑같은 복음이라는 식으로 하는 그래서 연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배도의 선두에 선 사람들. 노만 캐도릭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인터넷이 나갈 줄 알고 제가 일부러 말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해 주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느니라. 믿는 거로 말아야 돼. 믿는 거로.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믿는 거로, 주님을 믿는 거로.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앞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무슨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사도가 증거한 바에 비추어 볼 때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세 구절만 읽었지만 앞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앞부분에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일렁거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뭔가 이 자극이 됩니까? 안 되면 죽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셨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셨다. 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일렁거립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마땅히 일렁거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자라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거두어서 말해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덜 행복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속상한 것도 많이 있고 압박당한 것도 많이 있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조건이 있어요. 여기 나온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고 특히 오늘은 예배 드리는 첫 시간부터 보니 전부 다 뙤약볕 아래 콩밭처럼 뙤약볕 아래 콩밭이 뙤약볕이니까 콩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다 소나비가 쫙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그 콩이파리들이 싱싱한 모습이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요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내세가 있으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병상에 있는 어떤 분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행복하세요? 믿지 않은 이가 그 옆에 같이 따라가 있다면 참 이 사람 무리한 사람이구만. 못된 사람이네. 아니 죽어지고 가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봐. 온통 산소 마스크를 입고 말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성도를 향하여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에 말은 말씀은 못하시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합니다.
그 목사님도 그 성도도 딱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만 생각하니 모든 걸 이기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내세의 찬란한 영광, 이런 내세의 영광,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내세의 영광과 그 찬란함과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리라. 그래서 복음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사도는 이 복음의 영광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전파했어. 오직 예수님만 전파했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요.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복음의 영광과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걸 보배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배. 영어로는 treasures. 보물, 보배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영화로운 것입니다. 질그릇은 영화롭지 못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질그릇은 겉사람에 속합니다. 겉사람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영적으로 우리는 보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행복합니다. 불행할 때도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시야를 다 가리는 불행한 요소들이 우리를 시야를 우리를 압박하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기 쉽고 낙담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이에요. 보배를 가졌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릇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부쳐도 하나도 안 깨집니다. 27년 동안 쓴 그릇도 있습니다. 이따 한번 내부쳐보세요. 그러면 또 안 되지. 한번 보세요. 질그릇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질그릇은 조금만 잘못해도 부서져버려요. 깨져버려요. 토기로. 진흙으로 만들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러 재질의 그릇이, 그릇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철로 만든 그런 그릇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약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서 보배와 질그릇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겉만 보니까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에 속하는 것이다. 보배와 금그릇, 보배와 옷그릇 그랬으면 잘 어울릴 텐데 보배와 질그릇,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질그릇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체의 연약입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생각, 마음씀 늘 견실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늘 넘어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의 이 믿음의 좋은 상태를 한나절 계속 일관성 있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분이 저는 적극적이고 용기 있고 그리고 언제나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능히 모든 걸 다 해낼 때까지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질. 여기서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기질은 아주 좋은 기질입니까? 나쁜 기질입니까? 기질 자체는 그리스도밖에 있으면 다 나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도 좋게 쓰시는 거죠. 여기서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나요?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욕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여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중학생들은 중학생들 여기 바라보세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구나.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중학생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는요, 중학교 다닐 때 이런 대목을,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지만, 허무, 인생의 허무에 대해 말하는 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오지가이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가 보다. 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0대, 30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여기 노장로님들에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그렇습니까? 다시 장로님들 여쭤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연약해. 그건 바람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얼굴이 팽팽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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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그러니 사람 가운데 제일 모양이 보기가 안 좋을 때가 어디, 언제인가? 교만할 때요. 교만하고 우쭐될 때가 제일 안 좋은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가대는 교만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가 봐. 다 교만해요. 알지만, 우리 실상을 알지만, 뭘 조금 뭐 좀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 우쭐돼요. 언제 한 말씀 해줘. 여자분들은 화장만 잘해도 교환해줘.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의 연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한다고 계속 권고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나가마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나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성경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강성함에 저가 교만하여 져서. 사람이 강하면 교만해지겠습니까? 안 교만해지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요. 병자들도 낫고요. 무릎 아프다고 그래서 무릎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래서 무릎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무릎이 나아요. 그런데 성 목사님, 정말 내가 고백하건대 교만을 안 하려고 해도 교만을 이길 수가 없대요. 죽을 뻔했어요. 나중에 회복된다. 그 교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작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의존적인 존재. 우리가 의존을 해야 돼요.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도 한순간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섰다 생각하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해져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스스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네. 마음을 정했는데 한 시간도 못 돼서 또 뒤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연약이 이렇게 연약해요. 또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그 대목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정신은 우리의 믿음을 지원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표현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이런 표현이 그 실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이 믿음을 세상이 지원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2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학생들이 보세요. 중학생, 중2 여기 봐요. 중2. 중2 여기를 바라봐요. 아, 이제 생각이 좀 더 넓어지고 이렇게 사춘기가 올 때에 다 돌아보니까 이제까지는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교회도 가고 부모님이 응? 하자는 대로 예배도 드리고 다 그랬는데 이제 생각이 자기 주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둘러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친구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 야,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잘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을 그런 자녀를 부모님으로 가진 아니 그런 자녀를 부모 뭐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 때를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늘 그 자녀에게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주시다. 그러면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형적인 삶은 너무너무 우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도 직장에 가도 우리의 믿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려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과 상황의 압박만 주목하면 미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다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그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삶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들었겠지만 나름으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던 새 모녀가 밀린 사글새와 공과금을 봉투에 넣어 주인에게 남겨놓고 새 모녀가 삶을 스스로 마감을 하였다. 저나 여러분 모두 그 소식 앞에 인생의 고비가 그렇게 높고 힘의 겨움을 새삼 일깨워주는 슬픈 이야기라서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종왕은 얼마나 기가 막혀서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가장 큰 현실을 외면한 채 아무리 어떤 정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미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를 가졌습니다.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를 비추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상태나 외형적인 삶의 겉사람의 모습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문이 막히지만 않았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막혀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추옥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무조갱의 주둥이에 걸터앉아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걸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내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뭘 바라보면서 지셨어요? 우리가 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은 백성들이 다 영생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날 또 십자가 너머에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으셨다.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새로워진다 이 말이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이 가벼운 것이 사도바울이 당한 환란은 너무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사도바울 세 번 사람을 부서뜨릴 수 있는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바울은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겨졌어요. 왜 가볍게 여겨지는가?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 내세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크고 높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당하는 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졌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주신 내세의 능력입니다. 내세의 능력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현실은 잠깐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백세 모으는 하지만은 이 삶은 아주 짧고 지나가는 것이죠. 영원한 내세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 거기에 비추어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붙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이런 능력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연약, 질그릇 같은 연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영생, 영원한 내세,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재림 때 영화롭게 될 그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 사도 바울처럼 지금이 무겁게 우리를 짓누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영광 중한 것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함으로 그 고통이 절감되어 능히 그걸 이기고 극복하여 승리하여 늘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 내세의 능력으로 늘 이기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